2장입니다. 자위 자천하사대. 공자님께서 자천을 평가하시되, 군자재라 약이니요. 감탄사 제자 했으니까, 군자답구나. 약이니요. 이 사람 같으니요. 노무 군자자면,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사언 취사리요. 여기 앞에 있는 사자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군자다운 모습이겠죠? 이것을 취할 수 있겠는가? 자천은 공자 제자니, 자천은 공자의 제자니, 성은 복이요, 명은 불제라. 이게 복불제죠? 자천은 공자의 제자인데, 성은 복시고, 이름은 불제다. 상사사는 차인이요. 여기 사언취사리요 할때 앞에 있는 사자지요. 상사사. 우리 앞에 말한 사자는 차인이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자천이죠. 하사사는 뒤에 밑에 있는 사자는 차덕이라. 이러한 덕. 무슨 덕? 군자다운 덕. 자천이 계능 조년 치유하야 자천이 대개 능히 현명한 사람을 존승하고 치유 친구들을 취하여서 이성 기덕자라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충고를 받고 취해서 이성 기덕 그 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부자 기탄기현하시고 공자님께서 이미 탄기현 그 사람이 즉 자천이 현명하다라고 탄식을 하시고 이우언 약 노무 군자면 즉 차이니 하소취이 성차덕호와 또 말씀하시기를 노나라에 군자의 덕을 지닌 그런 군자가 없다면 이 사람이 즉 자천이 하소취 어디에서 취해서 이 덕을 완성시켰겠는가? 이러한 덕이 만들어졌겠는가? 라고 하셨단 말이지. 인이견노지 다현야시니라. 이 말씀으로써 즉 노나라에 군자가 없다면 이 자천 같은 사람이 어디서 그런 덕을 보고 배웠겠는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노나라에 현인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신 말씀이다 이거죠. 소시왈 칭인지선의 필본기 부형 사우는 후지지야라 소시가 말하기를 칭인지선 즉 다른 사람의 선을 칭찬할 때에 반드시 그 부모나 형이나 스승이나 친구들의 근본하는 것은 그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은 후지지하라 두터운 것이 두터움이 지극한 것이 되더라 이거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위 자천 하사대 군자재라 약이니여 노무 군자자면 사언 취사리요 자천은 공자 제자니 성은 복이요 명은 불제라 상사사는 차인이요 하사사는 차덕이라 자천이 계능 존현 취유하야 이성기덕자로
구로 부자 기탄 기현하 하시고 이우원 약노무 군자면 즉 차이니 하소취 성차도 구함 인이 견두지 다현야시니라 소시발칭 인지선에 필본기 부형사우는 부지지야람.